자, 여러분들 그 6장의 유형 자산이에요. 중요한 파트고, 오늘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자, 일단 정의는 이 사용 목적이죠. 우리 재고 자산에서 잠깐 봤어요.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이었고, 물리적 형태가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한 회기간을 초과해서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을 판매로, 판매 목적일 때는 이제 재고 자산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투자 자산이었어요. 자,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을 우리는 무형 자산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한 회계 기간을 이제 초과한다.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래서 한 회계기간 내에 만약에 사용 소비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 그거는 이제 단기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그 사용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이 수익에 대응돼야 되니까 자산으로 잡아서 이제 비용으로 떠는데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지금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식 기준. 자, 재무제표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이제 기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올릴 거냐. 그러면 재무제표 올리려면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야 되죠. 높아야 된다. 자,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죠. 이제 이것이 인식,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원가인데, 최초의 원가는 그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자, 이거 좀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금융상품을 보게 되면 이 금융상품은 최초의 원가를 공정가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실물자산은 앞에 재고자산도 봤고 여기 유형자산인데 원가로 측정한다. 의미가 달라요. 원가로 측정하는 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는. 근데 일단은 원가로 측정한다. 여기 이 원가라고 하는 것이 취득 시점에서 우리 지급한 현금, 형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이렇게 돼 있죠. 이 원가가 우리 앞에 개념책에서 봤던 역사적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 지급한 대가, 지급 대가죠? 지급 대가, 이렇게. 지급 대가. 당연히 이제 거기 부대비용, 이제 이건 부대비용들인데, 이 거래원가를,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매입한 금액의 이제 매입 부대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가감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게 매입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빼게 되는데, 여하튼, 지급 대가다. 거래원가를 포함해서. 근데 지급한 대가는 그 대가에 이제 사실은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뒤에 숨어 있어요. 지급 대가의 공정가치.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이제 취득하는 유형자산도 현금 창출 단위로 판단할 때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 또는 이제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자산. 이게 안전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자산이 뭐냐면, 자, 공장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기계 장치도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투입해서 우리가 완성된 제품을 완성을 시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팔려 나가면 이제 매출 원가가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매출이라는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창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수익에 대응되는 이 매출 원가는 요 감가상각비라든지, 요 감가상각비, 건물에 대한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여기 투입된 원재료비라, 재료비.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 자, 이런 것들. 이게 다, 이런 게 투입된 것들이 나중에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 제품의 원가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제 폐수가 있어요.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여기 정화장치를 설치를 한다. 정화장치를. 자, 이 정화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 정화장치라고 하는 것이 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경제적 효익을 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정화장치라고 하는 것이 제품, 제조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투입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안전 환경상의 이유로 이 취득하는 이 유형 자산이 간접적으로는 이게 없으면은 여기가 공장이 가동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안전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한 유형 자산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요렇게 요것만 가지고는 그 경제적 효익을 확인하기 어렵지만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확인하게 되면 얘가 없으면은 이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결합시켜서 봤을 때는 얘도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개별 자산으로 봐서는 정화장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경제적 효익이 확인되기가 어렵지만은 이거를 합쳐가지고 생각하면은 경제적 효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걸 보고 우리는 현금 창출 단위라고 그래요. 현금 창출 단위는 이렇게 자산을 결합시킨 거예요. 근데 최소 자산 집단이다. 이렇게. 자, 즉 말해서 독립적으로 이런 경제적 효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집단인데 최소. 이제 그것이 확인되는 최소 자산 집단을 현금 창출 단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전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자산도 취득할 때 이제 원가가 발생하는데 자, 그런 것도 현금 창출 단위로 판단할 때는 경제적 효익이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화장치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자 해서 그 교재에 보면은 그 112페이지 유형자산의 인식 아까 이제 인식기 좀 봤는데 그 박스에 있는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문단도 좀 줄쳐놓으세요. 예비 부품, 대기성 장비, 수선 용구와 같은 항목은 자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인식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항목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줄쳐놓으시고 자 예비 부품 대기성 장비 자 예비 부품 이 대기성 장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은 일단은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이 1년을 초과해서 사용 예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유형 자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근데 이제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이제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1년 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재고 자산으로 했다가 비용 처리하게 되겠다. 그래서 그 예비 부품, 대기성 장비, 수선 용구, 요런 항목은 그 이 정의를 충족하면, 정의 충족한다는 얘기는 1년에 초과해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유형 자산으로 그렇지 않으면 재고자산으로 그거 하나 좀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최초 원가 첫 번째 줄에 이제 원가로 측정한다 거기서 말하는 원가는 지급한 대가 그것의 공정가치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거 거기 또 나오지 안전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거 직접적인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자산의 최소 자산 집단 현금 착출 단위로 봤을 때는 그 자산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자, 이제 그렇게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후속 원가예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후속 원가라고 돼 있는데 자, 후속 원가는 우리 IFRS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고 있죠. 우리 세법이라든지 뭐 그 다른 일반 기준에서 자,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취득할 때 자산으로 잡는 거는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유형 자산은 계속해서 뭔가 지출이 일어나는데 취득할 때만 지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근데 그런 지출로 인해서
만약에 1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뭔가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자산 처리해야 되겠다.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내용 요소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본래 용도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설치, 피난시설. 자, 이거 다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들, 또 내용수가 증가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이거는 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출로 인한 어떤 효과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원상회복 능률 유지다. 그래서 이건 이제 페인트 칠하거나 파손된 유리, 기화 대체,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거기 그 112페이지에 후수공가라고 해서 일상적인 수선 유지. 자, 요거는 그 발생하는 것과는 해당 유형자재 장부금에 포함해 인식하지 않고, 이 발생한 그 해에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이 밑에 보면은 이 정기적인 교체 필수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용광로의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 자, 이거 내화벽돌은 그 뭐 한 10년에 한 번씩 바꾸거나 이게 그 이 장기간 동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산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 뒤에 또 보면은 내부 설비 환공기 동체 내용수 동안에 여러 번 교체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체되거나 이제 교체하는 것들. 그거는 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요거는 자산 처리를 해주고 그 전에 대체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항공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뭐 항공기에 있으면은 여기 이제 시트가 있겠죠. 시트가. 근데 여기 시트는 만약에 내용 연수가 10년이에요. 이 비행기 동체는 40년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시트는 10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지. 이게. 그러면 10년 동안 쓸 거니까 어차피 자산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10년 있다가 또 교체를 하게 되면 요 시트에 대한 장부가액이 남아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제거시키고 그래서 9 이 북밸류 장부가액은 제거시키고 이제 새로운 신 이 장부가액은 가산 포함시켜야죠. 얘는 포함시키고 얘는 제거시켜야죠. 이게 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런 것이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 바로 일부 대체 원가, 일부 대체 원가. 그래서 뭐 시트라든지 내화벽돌이라든지 예전에 쓰던 내화벽돌의 장부가액은 제거시키고 새로운 내화벽돌의 이 원가는 포함시켜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여기 처리되어 있죠. 인식기준 충족하면 자산 처리하고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을 제거시켜라. 자, 종합검사원가, 종합검사원가. 기계장치에 대해서 이제 일정 이제 종합검사원가가 들어갔는데 그 검사를 안 했다면 크게 치명적인 걸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거는 이 검사원가를 통해서 이 기계장치의 이 내용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이거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종합검진을 안 받았으면 놓칠 수 있는 만약에 암 초기 이런 걸 발견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종합검진 받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명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유형자산도 이 종합검사 원가를 통해서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결함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해서 그 자산의 내용 연수라든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원가는 자산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이 검사 받을 때까지 자산으로 감가상 해오다가 이제 또 종합 검사 원가를 또 지출하게 되면 그 전까지 이 가지고 있던 장부 금액은 제거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원가를 포함시켜라. 이제 일부 대체 원가, 종합 검사 원가. 우리가 인식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즉 자산성이 있다면 자산 처리해서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시켜라. 자, 그 멘트 그것 좀 알아두세요. 거기 그 박스에 보면은 비고란에 있죠. 분리인식하지 않은 경우도 대체되는 부분을 제거시켜라. 그래서 우리 이 감가상각 자산은 우리가 분리 여부 상관없이 분리 여부 이 상관없이 이 제거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형 자산에서 우리 일부 부품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분리해서 이 인식을 했던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았던 분리해서 인식하지 않았던 나중에 요 이 구 이 장부가액은 제거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 아, 이 장부 금액은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포함시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 유형 자산의 일부를 이렇게 분리해서 인식을 했든 분리하지 않았든, 아, 나중에 이 구 장부가액은 제거되고요. 신 장부가액은 포함시키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분리해서 인식했을 때만 제거시켜라.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았어도 그 부분을 발라내서 제거시켜야 돼.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 예제 한번 봐 보세요. 자, 주식회사 3일은 X1년 1월 1일 보유하고 있던 장부가액 10만 원의 건물에 대해서 만 원의 내장공사를 하였다. 내장공사를 통해서 우리 그 이 내장공사 부분을 제거하고 내장공사 내용수는 이제 5년으로 예상이 된대요. 자, 건물의 잔여 연수는 20년이고 기존 내장공사의 장부금액은 5천원. 5천원 제거시켜야죠. 그리고 만 원은 포함시켜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 장부금액이 1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5천원, 이거는 빼주고요. 그리고 이 만원은 포함시켜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이 10만원에서 빼기. 거기 그, 자, 쭉 보시게 되면, 잔존가치는 제로고, 자, 기존에 있던 5천원은 빼버려요. 5천원은 빼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95,000원만 남았는데, 95,000원의 내용연수는 20년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이 만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새로 포함되는 거. 얘는 잔존가치는 다 제로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5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이 건물 부분에서 이 내장공사 부분을 뺀 이 부분은 20년이고 내장공사는 5년이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 이 4,750원, 4,750원이 이제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2,000원이 감가상각이 되는데, 감가상각 부분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자, 일단은, 요렇게 돼 있다. 이걸 정액법이라고 하는데, 뭐, 이 재경관리사 정도 공부하셨으면 정액법이 뭔지는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돼, 이거. 근데 일단, 요렇게 계산이, 이 되겠죠. 6,750원, 요렇게 분리해서, 이 내용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을 해놨어요. 자, 그 정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자, 원가에 이 포함되는 거 거기 그 114페이지 이제 유형자 측정인데 자, 일단 거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원가의 구성 요소라고 돼 있는데 원가에 포함되는 것들 그리고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섞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일단은 원가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보면은 우리가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그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야 돼, 이게. 자, 해외에서 이 만약에 수입을 해 오면은 관세가 들어가고 자, 그런 세금들을 가산하고요. 그 다음에 뭐 깎아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빼주죠. 다시 돌려주는 거 리베이트 이거 있으면은 이제 빼주고, 왜냐면 얘네들은 요걸 반영한 최종 구입 가격이 취득원가가 되는 거지. 이 요거 빼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할 때 또는 이 사가져오는 것 또는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건설하면 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이제 종업원급여. 자, 이 종업원급여는 어떤 관리 목적이 아니고 그 취득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해서 거기 투입된 종업원 급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치 장소 준비 원가, 그 다음에 운송 원가, 취급 관련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자, 이런 것들이 이 다 부대 비용이에요. 부대 비용. 자, 부대 비용이다. 우리가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 그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자, 6번. 자, 6번을 하나 체크하시고. 자,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이걸 보고 우리는 시운전비라고 그래요. 자, 시운전비. 이렇게. 자, 시운전비가 왜 취득원가에 들어가냐면, 아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아니에요. 가능한지를 한번 시험 삼아 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니까, 아직
그 사용 가능한 상태가 완료되지 않았다. 자, 다만 그 시운전비가 발생하는데 그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가 있는데 자, 이걸 보고 시제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시제품은 이 시운전하면서 발생한 이 제품인데 자, 요거를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순금액이 있는데 자, 이거는 시운전하면서 나간 거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나간 것은 시운전비에서 시제품 순매각액을 뺀 거다. 자, 그것만큼이 부대비용으로 이 원가에 들어가야 되겠다. 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시운전비 이제 그거는 이좀 체크해 놓으시고 자,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이제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수수료는 우리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그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지 그 매입 과정이 아니면은 이것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니까 자, 8번. 자, 자산을 해체 제거 하거나 부지를 복구. 자, 우리가 어떤 그 유형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자, 취득함에 따라서 지금 지출한 거. 자, 이거 원가죠? 자, 나중에 지출하는 거. 나중에 지출하는 거. 이거 돈 나가는 거. 이거 돈 지금 나가는 거죠, 이게. 자, 우리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액은 취득 원가예요. 근데 다만 지금 지출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지출하는 거는 원가가 아니냐. 자, 이거는 미래라고 하는 이 미래에 지출할 뿐이지 이거를 현재 가치 하려면 이제 이자를 빼야 되거든요. 자, 미래에 지출할 건데 거기서 이자 뺀 현재 가치는 그 자산의 원가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내가 희생한 게 지금 당장 지출하거나 미래에 지출한 건데 미래에 지출한 거는 이자가 껴있기 때문에 이자를 뺀그 현재 가치가 취득 원가가 돼야 돼요. 근데 요 지출하는 그 사유가 이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나중에 이거를 복구해야 된대. 복구. 그러면 이 복구하는 이 원가, 자, 이것이 이제 미래에 예상되는 복구 원가인데, 자, 시점이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가치 한요 복구 원가는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면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거든.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5년 있다가 내용수가 5년이면 이거를 나중에 나갈 때 복구하고 나가래요. 그러면 이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원가에 들어가야 되겠다. 자, 이거 이제 복구 원가라고 그래요. 자산을 해체 제거, 그리고 부지 복구. 그때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자, 이거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복구 원가도 그 자산의 원가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원가에 해당하는 이 예고. 자, 그 다음에 원가가 아닌 예가 있어요. 자, 새로운 시설. 자, 새로운 시설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자, 이거는 이제 개업비라고 그래요. 단기 비용이에요. 개업비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이고 상품과 서비스예요. 자, 이 소개하는데 이거는 이제 광고 선전비지 이거. 그리고 새로운 이제 지역 또는 새로운 고객층. 그러면 새로운 지역이나 새로운 고객층에서 영업을 하려면 직원 교육시켜야죠. 이게 교육 훈련비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새로운 지역, 새로운 고객층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이런 것들은 다 단기 비용이다. 그다음에 뭐 관리 및 기타 일반 간접 원가. 이거는 뭐 취득 과정이 아니니까 관리비니까.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유형 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자, 이미 가동 상태, 가동 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경우, 자, 우리 이 취득 과정은 이게 사용 가능한 상태예요. 사용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 실제 사용할 때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우리는 사용 가능한 상태가 중요한 거지, 이게. 아, 우리 회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자, 그리고 가동 수준이 완전 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자, 우리 처음 세개 개를 샀어요. 근데 이게 사용법을 잘 몰라.
그래서 완전 조업도 수준으로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실수들, 어떤 그런 것 통해서 발생하는 원가들, 이거는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비용이다. 자, 그 다음에 가동 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 손실. 이거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 가동 손실. 자, 재배치, 재편성. 이거 취득 과정이 아니죠. 재배치, 재편성. 재배치, 재편성. 그리고, 가동 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 손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 이 비용,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정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유형자산별,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토지 나와있죠, 토지. 자, 토지인데, 우리 토지는, 이 매입가액이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매입할 때 발생하는, 이제 부대비용이에요, 부대비용. 이렇게. 아까 매입할 때 발생하는 이제 각종 우리 세금들이 있었죠. 취득 관련 세금들. 취득 관련 세금이라는 게 토지를 이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게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취득 관련 이 세금이라고, 이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특이한 것들이 이제 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뭐 구액 정리 비용, 그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 분담금,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래서 그, 써보면 또 개발 부담금, 그다음에 뭐 하수종말 처리장 이제 분담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배수공사, 조경공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배수공사, 조경공사 이렇게. 자, 이것이 우리 영구적이라면, 영구적이다, 이렇게. 이 내용 연수가 영구적이라면, 한 번 처음에 공사하고, 그다음부터는 뭐, 이, 건드릴 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토지 원가로 들어간다, 이거. 배수공사, 조경공사.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진입도로, 포장공사, 이렇게. 포장공사, 그 다음에 상하수도. 상하수도. 자, 이것을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한다. 이렇게. 자, 우리가 처음에 진입도로 포장공사, 상하수도 공사, 이 비용이 지출됐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한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더 이상 이 지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면은 요거는 토지 원가로 집어넣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이 돼 있고. 근데 만약에 내용수가 영구적이지 않거나, 내용수가 영구적이지 않거나, 그래서 아까 말한 조경공사라든지 배수공사, 이게 내용수가 영구적이지 않거나, 또는 기업이 만약에 유지관리, 이 진입도로 포장공사라든지, 이 상하수도, 이 공사를 나중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토지의 원가가 아니고 구축물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해나가야 돼, 이게. 이제 그거 좀 비교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아까 나온 이 구액 정리 비용.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지 비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추가를 좀 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토지의 원가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제 토지 부분에 대한 이것도 좀 중요하네요. 토지의 원가를 구하는 거. 자. 그 정도 좀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일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하죠. 이렇게. 자, 이 처음에 건물이 있고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도 쓸 거고 토지도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일괄 구입했어요. 근데 이 건물의 공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3억 원이고. 토지의 공정가치가 예를 들어서 7억 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일괄 구입하다 보니까 9억 원에 우리가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면 돼요. 이 건물과 토지의 개별 공정가치가 3억 원, 7억 원에서 총 10억 원인데,
자, 그 중에 건물 부분의 공정가치가 3억 원이면 이렇게 2억 7천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억 원인데, 자, 이것이 이제 이 10억 중에서 이제 7억이다. 그래서 이제 6억 3천이다. 이렇게 이제 안분한다. 뭐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요 말, 그것 좀 하나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이 건물은 쓰지 않고요, 토지만 쓸 거예요. 그러면 토지가 사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요. 그 철거할 때 돈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토지의 이 원가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서 폐자재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팔게 되면은 거기서 철거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이제 빼주자. 이렇게 빼주자. 그래서 그거를 토지의 원가로 집어넣자. 자, 아까 토지, 우리 저, 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시운전비가 발생하는데 시제품 매각액은 빼줘라. 그러니까 이제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는 좀 빼줘라. 여기 철거비용 발생하면 거기서 일시적으로 철거수익 발생하면 그걸 빼줘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자, 이제 그거를, 이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이, 예를 들면 이거 있죠. 건물. 자, 이건 이제 사용을 해요. 자, 처음에 이거 두 개 다 쓰겠다고 해서 공정가치를 안 분했다가 사용하다가 그러고 나서 철거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철거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이거는 단기 비용 처리예요. 자, 이것도 철거 비용, 이것도 철거 비용. 자, 이거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 비용, 이거는 사용하다 발생하는 철거 비용. 자, 이거는 취득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서 철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단기 수익이다. 이렇게. 단기 수익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일괄 구입했을 때 모두 다 사용하면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고,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 116페이지 보면은 그 이 첫 번째 줄에 토지 건물의 원가는 일괄 구입 대가와 중개 수수료 등 공통 부대 원가를 합계한 거. 그래서 여기 일괄 구입하는 이 금액에 우리 이 구입 가액에다가 우리 공통 부대 원가, 공통 부대 원가, 부대 원가를 더한 거, 공통 부대 원가를 더한 거, 그거만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분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개별 부대 원가는 더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안분 대상은 토지 건물과 관련해서 발생한 공통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가 안분 대상이지. 만약에 이 건물과 관련한 개별 부대 원가가 있으면 그거는 여기 안분 대상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안분하고 나서 플러스 해주는 거지. 이게.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그것 좀 이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토지만 사용하면은 이제 건물은 철거해야죠. 그래서 거기 그 밑에 박스에 토지만 사용한다 그러면 그 철거 비용을 포함하고 폐자재 처분 수익은 차감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자, 거기 예제 한번 봐보세요. 예제. 자, 2000X1년 1월 1일에 주가 3일은 토지 건물 일괄에서 1000만 원에 현금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자, 감정한 결과, 자, 우리 감정가액을 공정가치로 쓸 수 있어요. 감정가액. 우리 이 토지 건물 부동산은. 거기 보면, 1번에 보면, 취득 직후 5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출하여 건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일괄에서 1000만 원. 이거 다 토지 잡아줘야 돼, 이거. 1000만 원. 자, 근데, 우리 철거비용 5만 원은 토지 원가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토지 원가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현금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현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물음 1과 관계없이, 엑셀년도 1월에 일괄 취득한 건물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 관련된 회계 처리. 그러면
요게 이제 1번이고요. 이제 요거 2번은 우리가 안 분해줘야 되는데, 이 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곱하기 공정가치 비율이 2천만 원 중에서 토지가 1200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600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건물 부분은 이 곱하기 이 2천만 원 중에서 거기 그 800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400 이렇게 이제 안분이 되니까 이 토지는 6배, 건물은 이제 4배 이렇게 해서 이제 현금 지급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 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풀이는 좀 참조하시되 그 안분하는 거, 이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하나 체크하시면 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정도 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장기환불 거래 시의 원가 이렇게 이제 그 나와 있는데, 자, 장기환불은 이제 외상 거래예요. 외상 거래. 자, 그렇다면 외상 거래면 여러분들 그 이 우리가 지금 취득하는 이 시점에 우리 만약에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데 현금을 이렇게 10만 원을 줬다. 이렇게. 10만 원을 줬어요.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그럼 취득 원가는 얼마예요? 당연히 그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가 10만 원이 이제 이 취득 원가가 되겠지. 자, 근데 두 번째는 외상이래요. 외상으로 취득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미래에 12만 원을 줘야 된대요. 이렇게. 12만 원을. 자, 그러면 현금지고 취득하나 외상으로 취득하나 그 자산의 이 취득 원가가 달라지면 안 되겠죠. 대금 우리가 그 이 지급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서 그 자산의 취득 원가가 달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외상으로 취득했어도 이 취득 원가는 똑같이 10만 원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여기 지금 12만 원이라고 하는 요건 이제 미래인데, 그럼 이제 미래에 지급할 금액하고 지금 당장 지급할 금액하고 차이 나는 것은 사실 이자예요. 이자. 자, 그래서 12만 원에서 이자를 뺀 요 10만 원, 요거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요 현금 가격 상당에 요걸 보고 우리가 현금 줬을 때 하고 그 가격하고 이제 이 같은 금액, 현금의 상당액인데 이거를 우리는 현재 가치라고 해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무엇을 제거시킨 가격이에요? 이자를 제거시킨 가격이에요. 현재 가치. 자, 그래서 이제 현금 가격 상당액으로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요것이 이제 그 장기환불 거래 이렇게 돼 있다. 현재 가치. 자, 그러면 미래의 이 캐시플로에서 요 이자를 제거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제거시켜 주는 그 작업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봐보세요. 자, 만약에 지금 현재 가치가 있는데, 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시장 이자율에서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 사람끼리 이 이자에 대해서 그 이 대가 그 비율을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10%다. 그러면 1.1이다. 1.1이다. 그 10%는 연이자율 10%예요. 그러면 여기 현재 가치에다가 이렇게 이 요건 이제 1이라는 게 원금이고 요게 이제 지금 시장 이자 10%로 해서 이자 언증 금액이에요. 이제 그것이 퓨처 밸류예요. 이게 미래 가치지 이렇게. 자, 현재 가치하고 요 퓨처 밸류, 요거 퓨처 밸류. 요거는 프리젠트 밸류. 자, 이게 이제 현재고요. 이게 이제 1년 후, 이게 미래인데, 미래. 요거 1년 있다, 퓨처 밸류예요, 이게. 자, 거기에 이자가 10% 껴있는 거지, 이게.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미래 가치가 아니고 현재 가치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요 미래 가치에다가 요렇게 1.1로 이렇게 나눈 거. 여기 곱하기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1년 있다가 요 이 미래 가치는 이 요거 1.1분의 1 해가지고
돼 있는 요걸 곱하게 되면 이자가 제거가 돼요. 그런데 요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계수, 현가 계수라고 그래요. 자, 그래놓고 요건 1년 있다가 이제 이 퓨처 밸류, 이 미래 가치를 1년 있다 발생하는 캐시플로우에서 몇 퍼센트 제거시키는 거예요? 10% 제거시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써요. 요렇게 써요. 자, 일단 1년 있다가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계수, 이렇게 얘기한다. 현가 계수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1.1이란 말이에요. 계산기를 한번 좀, 계산기 사용법은 참조하세요. 1.1로 해서 계산기 보면은 나누기가 있는데, 그걸 두 번 누르고, 너는 누르고. 자, 1 나오는 계산기가 있고, 숫자 나오는 계산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1 나오는 계산기는 너는 한번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 그것이 1년 현가예요. 그것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요 계산기는 1.1로 누른 다음에 나누기 나누기 두 번 누르고 는을 누르게 되면 1이 나오는 바로 요런 계산기인데, 자, 거기서 는을 한번 더 눌러주게 되면 0.9090909090 쭉 나와요. 이렇게. 자, 근데 1이 나오는 계산기가 아니고 는을 눌렀는데 숫자가 나오는 계산기는 바로 1년 연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1년 있다가 이게 1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곱하기 11만 원 곱해보세요. 자, 그러면 현재 가치가 얼마가 나와요? 10만 원이 나오지. 10만 원이 나오더라. 10만 원이 나오더라. 이렇게. 자, 일단, 요 계산기 사용하는 거, 한번 연습 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것이 이 얼마냐면 12만 1000원이다. 근데 요것이 2년 있다 금액이다. 2년 있다 금액이면 요 한번 더 눌러줘야 돼요. 요게 1년 현가거든요. 그러면 이 여기다가는 2년 현가를 곱해줘야 돼. 요건 이제 2년 있다 캐시플로우니까 10%로 2년치 이자 제거시켜주는 계수. 그래서 요거 한번 더 눌러야 돼, 이거. 자, 그러면 1.1 나누기 눈에서 한번 누르면 0.90909 나오는데 또 한번 누르면 0.82644 이렇게 나와요. 0.8264 쭉 나와요. 이것도 이제 누르면 0.8264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우리 12만 1000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10만 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자, 지금 외상인 것들은 다 이 현재 가치 개념에 들어가요. 여기.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근데 이제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이 미래에 1기간, 만약에 미래에 2기간, 미래에 3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1년 있다가 이 10만 원이 있고요. 2년 있다가 또 10만 원이 있고, 자, 여기도 또 10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 이자율이 10%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현가 이 계수 1년 있다가 10% 곱해 주면 되죠. 자, 요것도 곱하기 우리 또 현가 계수 2년 있다가 요거 10%. 요게 뭐냐면 이제 2년 있다 캐시플로우를 이 2년치 이자 제거 시켜 주는 거 10%로. 요거는 이제 3년 있다가 이제 캐시플로우인데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곱해주고 요거 곱해주고 곱해주고 하면 그거 다 더한 것이 현재 가치가 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위에가 반복되죠. 똑같은 금액이란 말이야. 그 똑같은 금액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10만 원이라는 거 곱하기 우리가 이 1년 현가, 1년 현가 계수,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2년 현가 계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3년 현가 계수 이렇게 해줄 수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 개를 해서 더하느니 차라리 요 10만 원은 어차피 공통된 거니까 반복되는 거니까 요거를 더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현가계수를 더하는 걸 보고 우리는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그래.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그래요. 연금의 현가계수. 자, 연금의 현가계수는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했어요.
요거 해서 이제 그 이 현가 계수를 하는 것이 1.1로 여기서 이제 시장이 저 15%로 한 거예요. 15%로. 그럴 때 이제 나눔 영향이 는 눌러서 이렇게 1 나오는 계산기가 있고 1.1로 나눔 영향이 는에서 이렇게 숫자 나오는 계산기가 또 있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연금의 현가 이 계수인데 자, 요 1.1로 나누기 나누기 돼서 는 눌러서 1 나오는 계산기는 n 플러스 n 플러스. 그럼 여기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3년 동안 우리 10%로 돼 있는 연금의 현가 계수는 이 1.1 우리는 이제 10%로 했으니까 나누기 나누기 는에서 1 나오는 계산기가 있고 숫자 나오는 계산기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n 플러스를 이걸 3번 눌러주면 돼요. 3번.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면 1 나오는 계산기는 n 플러스를 한번 누르면 첫 번째 현가 계수가 메모리가 되고 또 n 플러스를 누르면 두 번째 현가 계수까지 메모리 또 세 번 누르면 이제 세 번째까지 메모리가 돼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 값을 우리는 MR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여요. 자, 그리고 숫자 나오는 계산기는 이거 누르면 2년 연가, 누르면 3년 연가 나오죠. 자, 지금까지 는 눌러서 나온 결과값, 는 눌러서 나온 결과값. 자, 그곳에 우리 합계를 우린 GT라고 그래. GT.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눌러주게 되면, 얼마냐면, 자, 1.15 나누기 나누기 는에서 n 플러스를 저는 3번, 1 나오는 계산기라 n 플러스를 3번 누르면 2.28325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계산기가 또 하나가 있죠? 나누기 나누기 눈에서 만약에 숫자 나오는 계산기면은 이제 그거를 이 두 번 더 눌러줘서 GT를 누르면은 이제 나올 거예요. 2.4868 뭐 이렇게 나와요. 자, 2.48685, 뭐, 1, 9,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다가, 10만원을 곱하면, 그 현재 가치가 24만 8천, 이렇게 나오겠다. 24만 8천, 685, 뭐, 이렇게. 쭉 나오겠지,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이 현가계수하고, 연금의 현가계수에 대한 얘기. 자, 그거, 그냥, 최종 정리하자면, 현가 계수는 특정 그 미래 시점에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 만들어주는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는 특정 시점까지 반복되는 캐시플로우의 이 현재 가치를 만들어주는 계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 그 다음에, 자, 이제 넘어가서, 거기 어디냐면은, 117페이지 잠깐 한번 봐보세요. 117페이지. 자, 117페이지 보면은 예제 1번 봐보세요. 예제 봐보세요. X1년 일요일에 주식의 3일은 토지를 취득해서 그 대가로 액면금에 2억 5천만 원이 장기성 지급업 만기 5년이 표시자율 14%. 자, 그러면 지금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이게 만기가 1년, 2년, 3년, 4년, 5년. 자, 이게 토지를 취득했어요. 자, 취득했는데 뭘 줬어요? 어음을 줬지. 어음을 줬는데 어음이 이때 가서 2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을 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년 몇 퍼센트씩 이자까지 주고 자, 2억 5천에 14%라고 하게 되면 곱하기 14% 3,500이죠. 그래서 3,500만 원씩 이렇게 주고요. 만기 때 가서 2억 5천 주는 그런 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지금 시점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1년, 2년, 매년 3,500씩 주고 만기 때 2억 5천 주겠다고 해서 토지를 취득했다면 그리고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냐 이거지. 얼마냐. 에? 그러면 이제 여기 다 이자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 있는 이것을 다 현재 가치로 돌린 요금액이 이제 취득 원가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요 2억 5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자, 이거는 곱하기 우리 현가 계수를 곱해 줘야지. 왜? 특정 시점에 하나잖아,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을 5년 있다가
자, 근데 시장 이자율이 몇 퍼센트냐 하면은 거기 그 우리가 정상적으로 차입하면은 돈 빌릴 때 부담해야 될 이자율이 14%로 주어져 있어요. 자, 14% 이렇게. 자, 이거 한번 연습해 보죠, 이거. 자, 1.14예요. 나누기 나누기 눈에서 우린 1 나오는 계산기는 눈을 이제 다섯 번을 눌러주고 자, 곱하기 2억 5천이고요. 자, 만약에 숫자 나오는 계산기는 이미 1년이 나왔기 때문에 네 번만 더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이것이 129, 842, 166이 돼요. 자, 근데 이제 또 있죠. 3,500이라고 하는 요 캐시플로우가 반복돼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하는 자, 5년 14%로 해서 돼 있는 거. 자, 이걸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연금현가계수는 1.14 나누기 나누기 눈에서 저는 1 나오는 계산기인데 이걸 메모리를 다섯 번 이 현가계수를 메모리 시켜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MR 누르면 이제 3.433 나와요 자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3,500만 원 자 해주게 되면 이것은 120 157 이 8 이 33 이렇게 834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 더하게 되면 이 금액이 플러스 129 842 166이다. 더하게 되면 2억 5천이 딱 떨어지죠. 이렇게. 2억 5천. 자, 우리 이 취득원가는 이제 2억 5천만 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분계를 하게 되면 자, 토지의 취득원가는 2억 5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것은 장기성 이제 미지급금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장기성 미지급금 만기 때 2억 5천을 우리가 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그 회계 처리 좀 참조하시고 그리고 매년 14%에 해당되는 3,500만 원씩 줘요. 이게 이렇게. 자, 이 지금 토지 취득원가 구하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이 관건이고 자, 두 번째, 우리 장기성, 어음 등의 표시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예제 봐보세요. 자, X1년 1월 1일, 토지 취득한 대가로 액면금의 2, 5천만 원 무이자, 이자가 없네요. 자, 이 지급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만기 3년이래, 이거. 이거는 이제 만기가 이렇게 3년짜리죠. 이렇게. 자, 근데 만기 때 얼마 줘요? 2억 5천 줘요. 이렇게. 2억 5천. 자, 그런데, 구입한 토지의 시가가 187828, 이 700이에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라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그, 이 시장이자율이, 요게 지금 거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10%로 한번 해보세요. 10%. 그럼 1.1이에요. 나누기 나누기 눈에서, 하나, 둘, 셋. 0.7513일 곱하기 2억 5천만 원 해주게 되면 이게 187828 여기가 187828 얼마냐면은 700이에요 700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10%로 이자 제거시킨 거예요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요것이 현재 가치하게 되면 10%로 현재 가치하게 되면 요거 토지의 시가하고 일치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당장 현금 준다 하면 살 수 있는 금액 토지의 시가 18782870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회계 처리가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은 187828700인데 우리 장기성 미지급금 어음 발행했죠? 이렇게 2억 5천이에요. 자, 주의하실 점은 어음을 발행하면 내가 상품 등을 사면 그게 지급어음인데 상품이 아닌 이런 거 사게 되면 이건 미지급금이에요. 이렇게. 자, 그럼 차이가 생겨요.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자 요소예요. 자, 이자 요소가 이 차이가 얼마냐면은 그 2억 5천만 원 하게 되면 62, 6200 이렇게 해서 이제 300이다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현재 가치로 할인하다 보니까 차이가 생기더라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그래 이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자 이게 현재 가치고 이게 미래 가치예요 그 차이 나는 것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다 근데 여기는 왜 없냐 아 이게 현재 가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미래 가치지. 이게 미래에 지급할 금액. 똑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는데 매년 14%씩 줘요. 왜냐면 우리가 약속한 이자가 14%고 이제 실제로 이 부담하는 이자도 14%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이 이자를 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약속한 이자는 0%지. 없단 말이에요. 무이자부니까. 근데 우리가 부담하기로 한 이자는 10%란 말이에요. 10%.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이 제거시켰더니 이 요것이 2억 5천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낮죠. 그럼 나머지 얘는 뭐냐? 얘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이자다. 이거 이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달라요. 이게. 자, 근데 이거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 뒤에 가서 우리 금융상품 쪽에서 거기서는 좀 자세하게 좀 다뤄야 돼요. 여기서는 소개만 한 거예요. 지금 계산기 사용법만 좀 익혀두시고,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교환에 의해서 이제 취득하는 이 자산이 있는데, 자, 이 교환에 의해서 취득하는 자산. 자, 교환 거래인데, 이거는 내가 유용 자산을 주고 상대방한테서 유용 자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환 거래에 사업자 실질이 결여된 경우, 그러니까 결여됐다는 얘기는 팔지 않았다. 결여라는 말은 이것은 매각이 아니다. 팔은 게 아니다. 실질이 팔은 게 아니다. 실질이 매각이 아니다. 실질이 팔은 게 아니다. 즉 말해서 예전에 쓰던 자산이 이 창출하던 것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취득한 자산,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자,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이건 이제 오화예요. 오화. 결여되거나 아니면 이제 공정 가치를 모두 모른다면 위 내용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일로 가고요. 일로 가고. 자, 그다음에 둘 다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건 상업적 실질이 있고 and 상업적 실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 이상 공정가치를 안다면 공정가치 안다예요. 공정가치 안다. 하나 이상 공정가치 안다. 그러면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좀 외워주시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가 있어요? 자, 자동차를 주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받아요. 자, 근데 이 자동차가 하던 일을 이 자동차가 와서 계속 이어서 해. 그러면 모양만 바뀌었지? 실질은 바뀐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자동차 주고 이 자동차 받았을 때 이 자동차의 장부가액을 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해요. 다만 돈 나간 거는 이제 추가로 나갔으니까 원가가 발생했으니까 더해주고. 근데 오히려 거꾸로 돈을 받았으면 그거는 빼줘야지. 우리가 원가에서 이거 돈 받은 거는 빼줘야 되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시운전비 원가에 들어가지만 시제품 매각, 순매각은 또 뺐잖아요. 이게. 빼요. 그래서 내가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자동차를 주고 상대방한테서 기계장치를 받았다. 그럼 이 자동차가 된 일은 끝난 거예요. 처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면 팔은 거니까 팔았으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알아가지고 그 공정가치하고 장부가에 해가지고 우리 처분손익을 계산해야 돼요. 처분손익을 계산해야지. 근데 문제는 공정가치를 모른다. 이거 모른다. 모르면은 요거 상업적 실질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모두 모른다면은 일로 가야지. 왜냐면 공정가치 모르니까 처분손익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장부가로 가야 돼요. 여기는 처분손익을 계산하지 않지. 처분손익 계산하지 않아요. 여기는 처분손익 계산하지. 그러니까 모두 해당한다는 얘기는 상업적 실질이 있어가지고 하나에서 공정가치 알아서 그거하고 장부가의 차이 나는 거를 처분손익 계산하고 그리고 그 공정가치 이에다가 현금 지급한 거 더하고 현금 수령한 거 빼서 받은 자산
여기는 이제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고 여기 이제 받은 자산의 어떤 취득가액을 이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어요. 그러면 저 장부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거 상업적 실질이 있죠. 얘하고 얘는 실질이 다른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정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파는 거이기 때문에 그 공정가치하고 장부가에 비교해서 처분손익을 계산하시면 됐지. 예. 그리고 돈 나간 거는 실질로 지출한 거니까. 그리고 받은 거는 이제 빼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가고 상업적 실질이 결여됐다면 장부가에로 가자. 다만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공정가치로 가야 되는데 공정가치를 몰라요. 그러면 저 이 장부가액으로 가야지 이게. 자, 이제 그것만 좀 보시면 되고. 자, 거기 예제 봐보세요. 예제.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자산의 교환이다. 자, 3일은 사용 중이던 건물의 주식회사 용산의 기계장치와 교환하여. 자, 건물과 기계장치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실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상업적 실질이 있죠. 근데 거기 밑에 보니까 상업적 실질이 있지만 공정가치도 다 알아요. 그러면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자, 그래서, 자, 거기 그, 주식의 3일 입장에서는 건물을 주고 기장치를 받아요. 그럼 내가 이 건물을 주는 거니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거기 얼마로 돼 있어요? 여기다 숫자를 쓸게요. 1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그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200에서 80을 빼면은 120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처분 손실은 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2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리고, 현금은 이 10만 원을 줬네. 현금은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00에서 10만 원 더하면 이게 110만 원이 취득원가가 되겠지. 자, 그래서 답안의 주식회사 3일 입장에 보면은 거기 받은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11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20만 원 돼 있을 거예요. 자, 요 식만 하시면은 다 풀려요, 이거 다. 이렇게. 자, 근데 주식회사 용산 입장을 한번 봐 볼게요. 자, 주식회사 용산 입장에서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저, 장부가액은 400에서 312만원을 빼면 돼요. 그게 88만원이에요. 그 주식회사 용산 입장에서 제공한 그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장부가에 88만원이지. 400에서 312만원 빼면. 근데 공정가치는 110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 용산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죠. 10만 원을 받았어요. 10만 원은 받았어요. 그러면 110에서 10만 원 빼면은 이제 100만 원이 되고 주식회사 용산 입장에서는 자, 처분 요것은 22만 원이 이익이 되겠네. 거기 용산의 입장 보면 건물의 취득원가가 100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용산의 입장에서 유용자산 처분 이익은 22만 원 돼 있지. 이렇게. 22만 원. 네?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자 그리고 그 밑에 예제 보면은 상업적 실질이 없는 자산의 교환 보면은 차량과 차량을 교환했는데 이거 상업적 실질이 없대요. 그러면 공정가치 필요 없어요. 이거 실질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부가액을 승계하면 돼. 거기 차량운반구 A의 장부가액은 120이었고 차량운반구 B의 장부가액은 312만 원 빼면은 아까 88만 원이었지. 그러면 옆 우리 풀이해 보면 주식회사 3일 입장에서는 200에서 80 빼면은 120이에요. 근데 추가로 10만 원이 더 나갔어. 그래서 그 취득원가는 130이 돼 있는 거죠. 그거 확인만 하세요. 차량운반구 B가. 자 그리고 주식회사 용산 입장에서 차량운반구 A가 들어오는데 그 차량운반구 제공한 그 장부가액이 400에서 312만 원 빼면 88만 원인데 돈을 받았지.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10만 원은 빼줘야지 이게. 그래서 78만 원이 돼 있다라는 거,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라. 그래서 그 풀이에 얘네들 적용시킨 것 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써볼게요. 주식회사 그 이 3일 입장에서 200에서 80이면 이게 120이잖아요. 이게 120. 응? 그럼 얼마 줬어요? 10만 원 줬잖아요. 얘가. 그래서 취득원가는 130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산 그 이 입장에서는 그 88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장부가액이고 그리고 10만 원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8만 원이라고 하는 취득원가로 돼 있다라는 거 확인 좀 해주시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까지 하고 그 뒤에 거는 조금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